이걸로 또 바꾸고 싶어서 또 나중에 이것도 계약해서 바꾸면 어떻게 하지? 말이 안 되겠지? 아, 제발. 진짜 미친 짓이겠지? 제발, 제발. 앞으로도 또 미쳐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재벌입니다. 드디어 동대문에 7시리즈를 만나러 왔는데 최근에 A8 샀잖아요. 어떻게 하지? 원래 신형은 계속 나오는 거야. 핸드폰을 딱 샀는데 다음날 다음 핸드폰이 나온 느낌이야. 신형으로. 사실 제가 이 7시리즈도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닌데 이게 이제 7월 7일 날 사전 계약하고 11월에 나온대. 거의 11월, 12월? 그럼 또 받으려면 또 내년 넘어가야 되고 또 반도체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. 도대체 또 언제 받냐고 이런 생각에 제가 A8을 뽑았던 건데 좀 더 이렇게 기다릴 걸 그랬나? 근데 실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 또 7시리즈 오너지 않았습니까? 제가 7시리즈만 거의 2년을 탔었어요. 이 7시리즈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전문가라고 봐도 됩니다. 예전 또 구형 7시리즈와 오늘 나온 보이시나요? 이 7시리즈 완전 최신형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게 좀 바뀌었는지 과거 오너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맨 처음에 그 영상으로 공개될 때 본 적 있어요? 7시리즈? 그때 보면은 나는 롤스로이스가 새로 나온 줄 알았어요. 그 정도로 지금 거의 형제의 차 롤스로이스랑 비슷해진 것 같지 않아요? 맞아요. 전작보다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이 i7 같은 경우는 이제 60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만 해도 벌써 제로백이 4.7초에다가 마력대가 500마력대가 넘어요.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이 현재 600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500은 가지 않을까. 저는 사실 아직은 전기차보다는 요 내연기관 이거 있잖아요. 이거 이게 가장 주력 모델인 740i거든요 6기통 가솔린. 이것만 해도 일단 375마력이니까 얘만 해도 제로백이 5초예요 아니 플래그십이 뭐 이렇게 빨라. BMW는 A8을 몇 초인지 알아요? 7초. 6초. 그래도 7초는 너무했다. 6초 안전하게 타라 이건데 얘는 벌써부터 뭐 스포츠카 성능을 내버리니까 돼지코 테두리랑 저 주간주행등이거든요 위에 게 아. 헤드램프가 아니고 요거 빛나는 게 아까 어두울 때는 야 또 빛나는 멧돼지가 나왔구나 멧돼지가 형광봉 들고 나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.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다른 차라고 보면 되고요. 지금 이제 멧돼지 느낌이 안 나요. 이제 좀 미래 과학차 같지 않아요? 여기가 사실 평평한 면인데 없는 것 같지? 이게 손이 들어갈 것 같지 이렇게 이 색깔 차이로 해가지고 입체를 나타내는 거거든. 나 맨 처음에 보고 나서 이게 손이 들어갈 줄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근데 다 막혀있어요. 그리고 요번 7시리즈는 실제로도 투톤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. 롤스로이스 같이 어때요? 요 스왈로브스키와 합작한 크리스탈 정말 보석이 박혀있는 것 같지 않아요? 하나하나? 요런 부분하고 요 밑에는 진짜 이제 라이트가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전혀 좀 간섭을 하지 않는 얘는 그냥 기능만 해라 이제부터 너는 디자인을 해치지 말고 기능만 해라고 얘가 완전 이제 디자인 역할을 맡게 되는 거야.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그리고 그릴이 커지다 못해 이제 이 정도 크기까지 왔는데 차체 크기를 크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 그릴이 또 다시 알맞게 된 모습이에요. 4시리즈 새로 나올 때는 차는 작은데 그릴이 커지니까 좀 안 어울렸잖아요. 그거는 제가 내가 봐도 아 좀 호불호 갈리겠는데 했는데 얘는 차가 커지니까요 그냥 딱 맞아요 아예. 아 그리고 우리 지그공은 크램쉘 후드라 그래서 이 후드가 이렇게 다 덮는 모습이었잖아요. 근데 얘는 그냥 딱 여기서 끝나. 크램쉘 후드의 지구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. 여러분 이번에 7시리즈는요 밝은색 사면 안 되겠다. 이런 진짜 은갈치색이라든지 매트한 색깔이 진짜 잘 어울려요. 또 어두운색 검은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색깔을 좀 추천드려요. i7은 어떤 거 같아요? 딱 여자의 눈으로 봤을 때? 근데 요거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. 그치? M패키지가 좀 더 멋있게 생기긴 했지. 아, 요 밑에 부분이? 요 밑에 부분이 뭐 요건 다르다고 요거 좀 다른 거 빼고는 얘는 그래도 조금 얌전한 스타일? i7은? 근데 일단 괴물 성능이고 솔직히 EQS 나왔을 때 어땠어요? 조금 심심했어. 심심하고 왜 이러지? 뭐야 S클래스의 전기차 아니었어? 했는데 얘는 그냥 i7시리즈랑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. 얘가 장담컨대 EQS 이긴다.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. EQS가 1억 8천이니까 얘는 분명히 그보다 좀 저렴하게 나올 거야 아마. 나 같아도 이 차 고를 것 같은데? 왜냐면은 아까 실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. 내가 사실 A8 검은색으로 다 랩핑했잖아요. 그 크롬 죽이기 이 차는 크롬 죽이기를 하면 좀 안 어울릴 것 같고요. 더 중요한 거는 난 휠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 A8. 너무 맞아. 스포티한 모습에 플래그십 휠이 달려있잖아요. 이런 일을 넣었죠 이런 일. 너무 휠 맛집 아니니 이 정도면? 맞아. BMW하고 현대가 휠을 멋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호불호가 없이 만들어요. 기본 21인치가 들어가 있고요. 일단 얘는 해외 물건이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어떻게 들어올지는 몰라요. 얘는 바로 이쁘다 소리는 안 나오고 기형학적이다? 그지? 저는 이 휠보다는 아까 저 기존에 있던 740i M패키지 휠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와 진짜 멋있어요. 진짜 심플하지만 이게 만약에 도로에 달린다고 상상 한번 해봐. 너무 멋있을 것 같아. 내가 만약에 이 트렁크 뒤에만 섰다고 하면은
SUV 뒤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엄청 높다 진짜. 그 정도로 차가 높아진 거야. 이거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그랬잖아. 진짜 7시리즈 나중에 사시는 분 있으면은 좀 빌려주십시오. 요번에 뽑은 A8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, 이 차는요 S클래스랑 비교하려고 거의 좀 나왔거든요. S클래스가 요번에는 한번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생각보다 좀 좁죠? 되게 넓을 줄 알았어, 아까 트렁크 보고. 이제 X드라이브 이제 60이라고 나와 있는데, 얘는 이제 i7이잖아요. 곧 M70도 나온다 그래. M70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슈퍼카의 성능을 내는 전기차.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, 요번 7시리즈는 진짜 어두운 색을 사세요. 요번 7시리즈 화이트는 아닙니다. 화이트? 화이트는 안 될 것 같아. 차 너무 뚱뚱해 보일 것 같아. 소문으로 만든 자동문인가? 이 버튼? 눌러볼까? 드디어 자동문이 들어가는구나. S는 580에만 가야 하는 이제 이 자동문. 그리고 우리 애증의 A8에는 어제 나온 거 아니야? 어? 벌써 애증의 A8이 됐어? 아직 그건 아니야. 심각하다. 이 길이 보이시나요? 요번 7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숏바디는 안 나와요. 롱바디만 나와요. 애초에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아 롱바디만 타면 되겠구나. 문 버튼 눌러서 여는 거야 이렇게. 안에 계시는구나. 아 그리고 요쪽이 요 다들 이 문양을 얘기하던데, 이건 그냥 디자인 같지 않아요? 아예 그냥 디자인? 뭐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. 그럼 이번에 여기 손을 넣어서 열어볼게요. 우리 이 디자인이 IS50 때 봤던 거잖아요. 예를 들어 S클래스는 팝업식으로 나오고, G90도 팝업식으로 나오고, 얘는 손을 넣어서 나오고, 우리 A8은 그냥 나와 있고. 내 핸드폰 여기 누가 갖다 놨어? 신기하지 않아? 요쪽에도? 이런 생각했지? 아 이게 뒷좌석에 탔을 때 거리감이 좀 가까운 게 좀 아쉽네. 근데 이렇게 TV로 본다고? 이게 다른 분들도 얘기하는데 좀만 더 뒤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. 근데 이게 내려와 있잖아. 이거 안 쓸 때는 이렇게 접힌 거야? 접혀서 올라가는 거지. 그러니까 이건 괜찮지 않아? 접혀 올라가 있다 내려와 있다? 의자 뒤에 달려있는 모니터보다 좀 더 실용적일 것 같거든? TV에 되게 욕심이 많으시네. 나 TV 이런 것도 욕심 많잖아. 이게 32인치야. 그러니까 진짜 크다. 이걸로 영화 보거나, 이거 옛날에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것도 즐길 수 있는 TV잖아요. 근데 이게 여기서 나와버리니까 야 너무 신기하다. 어떻게 이제 이런 디자인을 내놓을 수가 있지? 이 시트 색깔은 어때? 오히려 BMW는 이 시트 색이 마음에 들어. 밝은 색보다 그냥 짙은 갈색 느낌? 이게 IX50 같이 다리 부분이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, 그치? 이쪽이 어때? 이렇게 해서 딱 여기 올라오면 다리를 쭉 뻗고 있는 거지. 신기한 디자인 아니야? A8에는 이거 없지? 까지만 좀 사랑해주자. 그리고 우리 벤츠 S에도 이게 없었거든요. 근데 얘는 이제 740에도 이게 들어가 있고요. 내가 이제 도시락도 중요시하는,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다 이제 소세지랑 다 넣을 수 있는 도시락이 있고. 근데 얘가 컵홀더가 없어. 잘 찾아봐. 왜 없지? 컵홀더가? 여기 있네. 이렇게 고급스러운 게 있는데?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7시리즈를 까왔잖아. 맨날 똑같은 디자인, 똑같은 디자인, 똑같은 디자인이라고. 이제 완전 디자인이 싹 바뀌었고요.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있고요. 7시리즈 뒷좌석을 타면 나의 몸을 밀어내는 느낌이 있다. 많이 들어봤지? S클래스는 날 좀 감싸주는 느낌이고, A8 같은 경우도 밀어내는 느낌까지는 없는데, 7시리즈는 밀어내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쇼퍼 드리븐은 안 좋다. 지금 일단 앉은 느낌만으로는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. 사실 막 감싸주진 않아요. 아직도. 근데 얘는 또 이제 나중에 주행을 해봐야 좀 알 것 같긴 해요. 근데 지금 이 디자인만으로는 그냥 S는 이긴 것 같아. 이쪽에서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서 냉난방도 할 수가 있고, 핸드폰 정도 크기 되지 않아요? 이렇게? 이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아. 자, 이번엔 i7입니다. 얘는 전기차라 그래서 전부 이제 패브릭 재질이거든요. 아, 요거 느낌이 썩 좋진 않아요, 사실. 그냥 가죽이 훨씬 나을 것 같아. 그리고 와, 여기 얘네는 요번에 크리스탈을 아끼질 않아. 왜냐면 이게 인기가 많았잖아. 크리스탈을 전혀 아끼지 않은 모습이에요. 어때요? 그 카본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고. 진짜 되게 좋다. 진짜 그냥 아예 다른 차를 만들어냈어요. 여러분, 이거 진짜 와서 보면은 고급스럽다, 멋지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하게 될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한 번에 바꾸려고 그동안 기다리게 했나 봐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투스포크 핸들이 그렇게 편하다고 하거든요. 근데 내가 요번에 A8이 투스포크잖아요. 여기랑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. 디자인적으로 멋스러움은 조금 떨어지는데 진짜 편해요. 우리 독일 3사의 플래그십은요,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요 다 좋아요. 왜 S클래스가 그렇게 편하다고 하는지 알아요? 알지. 왜? 이것 때문에. 그렇죠. 이 착자감 때문이거든. 착자가 정말 BMW가 이를 갈았어요. 정말 편해요. 그냥 의자 자체로도. 아우디 A8은 승차감은 진짜 좋은데 착자감이 좀 떨어져요, S클래스보다. 그렇기 때문에 S를 타시는 분들이 S만 타는 경우가 많은데, 요번에 이 BMW가 이제 착자감까지 다 챙겼어요. 지금 카메라 찍느라 못 앉아봤죠? 아니 근데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쿠션감이 느껴져. 쿠션감이 느껴지죠. 딱 이렇게 두툼두툼하니. 그리고 요 사이드에 요 불빛이랑 이거 어때요? 크리스탈 어때요? 좀
미친 것 같지 않아요? 이게 포인트네. 이게 포인트야. 그리고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이, 나도 영상으로 처음에 접했을 때 이 정도로 안 놀랐는데 얘는 정말 실물파예요. 모든 차는 신형이 진리고 실물이 진리다. 이걸 말씀해드리고 싶어요. 송PD 의자 한번 앉아봐. 앉아보고 얘기해봐. 방금 우리 A8을 타고 왔잖아. 앉아봐. 이 쇼파잖아. 어때? 어? 진짜 내가 얘기한 게 거짓말 아니지? 어. 진짜 쇼파지? 쇼파. 얘네가 작자감을 요번에 싹 바꾼 거야. 그리고 요게 그냥 일반 7시리즈는 가죽으로 들어가 있거든? 느낌이 더 이거보다 좋은 거지. 이건 살짝 패브릭이라 몸에 좀 촉감이 좋지는 않은데 어때요? 쇼파처럼 만들어서 뒷자리는 어떨까? 뒷자리도 궁금하네. 그리고 요쪽도 보시면은 이제는 그냥 요게 하나의 핸드폰이에요. 요게 14인치가 넘거든요, 요게? 화면 되게 크지 않아요? 되게 크고 반응속도도 빠른 것 같아요. 요건 갑자기 핸드폰이 나오네? 바로 이게 유튜브가 볼 수 있게 돼 있어요, 유튜브를. 요거는 좀 나중에 차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? 핸드폰 같이 좀 해놓은 게 요거 같은 게 조금 살짝 촌스러운 맛은 있고요. 요쪽 화면하고 요쪽 화면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드디어 기의 기를 모아서 드디어 바뀌었습니다. 제가 그렇게 몰아했던 BMW 디자인이. 요 앞에도 아까 앞에 그릴을 형상한 것 같아. 이게 돼지고 두 개를 하나씩 따로따로 뭐하러 쓸데없이 이렇게 분리해놔? 이게 멋이거든요. 이번에는 크리스탈을 진짜 아끼지 않는 모습 보여요? 다 크리스탈이. 이쪽에 이제 수납함이랑 이런 데가 다 들어있고요. i7에 뒷좌석. 근데 솔직히 이게 아직도 밀어내는 느낌은 살짝 있어. 뒷좌석은? 운전석 쪽이 훨씬 편해. 이렇게 시트를 좀 잘 만들었는데 뒷좌석은 왜 좀 이런 느낌이 나지? 조용히. 그리고 이 앞에 시트 의자 모습 보면은 이제는 솔직히 뭐가 떠올라요? 딱 뒷모습 앉으니까. 여기도 따로 또 TV를 꽂을 수가 있대요. 여기 충전구도 있고 TV를 꽂을 수도 있고 이런 썬루프에도 이제 저렇게 저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들어가요. 앰비언트 라이트? 저기다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. 차 안을 정말 화려한 공간으로 만들어줘요. 이제는 그냥 운전 용도가 아니고요, 차 안에서 럭셔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. 이 정도면 진짜 차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할 것 같아. 카푸어 가능. 카푸어 쌉 가능. 나 자동문 얘기했지? 옆에 기둥이나 이런 거 있으면 문콕 그냥 당하잖아요. 그거 불안할 것 같아. 응? 불안할 것 같아. 자, 봐봐요. 왜 안 열린 줄 알아? 내가 너 때문에. 내가 너 때문에? 나 때문에. 그래서 옆에 여기 밑에 부분에 센서가 이렇게 다 달려 있는 거 보여요? 여기도 있고. 요 센서들이 이제 옆에를 다 인식을 해 가지고 뭐가 있으면은 열리다 마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일반 7시리즈의 실내. 이런 가죽 느낌이 더 좋지 않아요? 이제 M 패키지 핸들은 이런 식으로 3 스포크로 나와요. 여기에 좀 더 스포티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멋을 따지면 이게 더 좋아요. 근데 아까 저 실용성을 따지면 저 핸들이 좋고. 되게 두툼해졌어. 한번 만져봐. 아까랑 다르다. 우리 S클래스 때도 이거 두툼하다고 되게 좋아했잖아요. 그리고 A8은 사실 좀 얇거든요. 많이 얇더라. 자기 거는 얇더라고. 오해하지 말고. 그리고 요 7시리즈는 이게 740i가 일단 대표로 나올 것 같고, 일단 그 위에 뭐 760i, 이거는 완전 고성능이겠죠? 760i M, 또 하이브리드도 나올 것 같고, 요 7시리즈는 일단 요 가장 2겨울 많이 탈 것 같아요. 740i, 6기통, 그 요 위에 8기통 이제 760도 나오죠. 그리고 디젤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. 740D도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점점 요즘 디젤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. 여러분, 요번 7시리즈가 새로 나오게 되면은 진짜 S클래스랑 우리 A8 있잖아요. 초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들 7시리즈는 처음에 나올 때 얘기해요. 우리 이번엔 진짜 할인 없다. 진짜 할인 없다. 이번에는 없어요. 전작도 그렇고 전전작. 제가 차 살 때만 해도 그랬어요. 얘가 이번에도 BMW에서 얘기를 합니다. 진짜 할인 없다고. 그런데 만약에 또 S클래스에 밀려서 판매량이 쭉 떨어지면은 또 폭풍 할인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 건 진짜 없을 것 같아.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? 이번에 S클래스 고객을 많이 뺏어갈 것 같아요. 특히 40대 S클래스 고객을 많이 뺏어갈 것 같아요. 그냥 너무 젊은 느낌에다가요. 진짜 이거는 전 미래의 차입니다. 그리고 세련된 롤스로이스?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빨리 이 차를 이제 시승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저는 A8을 샀습니다. A8을 사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그릴도 바꾸고. 나 이걸로 또 바꾸고 싶어서 또 나중에 이것도 계약해서 바꾸면 어떻게 하지? 말이 안 되겠지? 제발. 진짜 미친 짓이겠지? 제발. 앞으로도 또 미쳐보겠습니다. 이상 재벌이었습니다.